IT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여러분도 오늘 꼭 들으시고 난 다음에 중간에 멈춰 놓으시고서 빨리 다운받아갖고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벤트 하는 얘기라든지 제가 어디서 NFT를 무료로 준다? 이런 것들 받으라고 빨리 이야기 드리죠. 지난번에 볼트론 이야기 드렸던 것도 저는 카드 하나를 받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 있으시면 이틀 전 방송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벤트, 편의점 이벤트입니다. 요새 편의점들이 경쟁적으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신경은 안 썼던 건 아닌데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는 GS 리테일하고 CU 둘 다. NFT를 주기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는 노르디스크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8월 달이다 보니까 핫하고 또 캠핑의 시즌이 됐죠. 8월은 더워서 못 가더라도 이제 9월 달부터 가시는 분들 늘어나실 것 같은데 이 이벤트 이번 걸 보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8월 핫썸머 이벤트 시원한 맥주 마시고 노르디스크 굿즈 받자라는 이벤트입니다. 상품이 좀 화려합니다. 아스가르드 22.6 텐트 블랙 에디션 그리고 플러를 주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카리 20 타프 블랙 에디션은 5명한테 캔버스 웨건 블랙 에디션 15명한테 그리고 33도 시어머 컵이라고 하는 것들 300ml짜리가 1500명한테 노르스크 워터저그 블랙 에디션과 내추럴 이두 가지가 각각 2400명한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GS25 1000원짜리 쿠폰도 같이 주어지게 돼요. 이거는 제가 인원수를 지금 확인 못했는데 꽤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되느냐? 맥주입니다. 맥주인데 이 맥주를 보시게 되면은 이 노르디스크 맥주 캔이 있고요. 요기요 캔, 블루걸 캔, MBC 청룡 맥주 캔이고 다 이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께서 GS25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주 베이프 맥주라 그래서 핑크, 그린, 블루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구매를 하시기 전에 나만의 냉장고 앱을 먼저 설치하세요. GS25 앱이죠. 그걸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GS25에 가셔갖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맥주를 몇 개나 사야 되느냐? 자, 4개를 사게 되면 쿠폰을 하나 줘요. 스탬프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뽑기 버튼을 누르면 랜덤으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워터저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컵이라든지 웨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건 하루에 12개까지만 가능해요. 여러분께서 하루에 12캔만 구매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캔을 구매하시게 되면 총 3번 정도의 뽑기 기회를 주게 되겠죠. 재밌더라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베이프 맥주캔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베이프 맥주캔은 현재 4개에 5천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2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15,000원 정도로 응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12개 말도 안 되는 캔 맥주를 정말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나머지는 요즘에 4개에 11,000원씩 하니까 그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난 맛도 좋은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오늘 근처에 있는 GS25에 다녀왔고 다행스럽게도 당첨이 됐습니다. 제가 말했던 건 워터저그였었는데 워터저그 쪽이 됐어요. 블랙 에디션을 말했는데 블랙 에디션은 안 됐고 내추럴이 저는 당첨이 돼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 내추럴 저그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300ml라고 하더라고요. 그 매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분기별로 진행을 했었는지 작년에도 한번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벤트도 하고 맥주도 해놓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말까지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벤트들은 빨리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 들으시는 대로 일단 여러분들께서 요거 GS25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고 그리고 결제를 하실 때꼭 QR코드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눌러서 적립을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결제를 하시고 맥주캔이 무거우니까 집에 가실 때 퇴근하실 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쉬는 시간은 뭐 점심시간 잠깐 나가셔갖고 4캔 정도만 구매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떤 분은 1000원짜리밖에 못 받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당첨 확률은 높은 것 같으니까 빨리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 각각 블랙 에디션과 내추럴은 1000개씩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얘기 가보죠. 요기요에서 이제 문구와 사무용품도 즉시 배달해 준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배달이 경계를 넘어서서 뭐든지 배달해 준다, 다 배달해 준다 여기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쿠팡은 음식을 배달하죠. 배달의 민족도 일본 상품을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요기요예요. 요기요에 리빙과 라이프 카테고리가 추가가 됐는데 여길 들어가 보시게 되면 알파 문구, 모든 오피스, 오피스 디포, 꼬키요 여기에 있는 100종의 상품들을 모바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배달 요금은 4,500원 정도 되고요. 최소 주문 금액이 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뭘 주문해야 되지? 고민해봤었는데, 이제 작은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들. 아니, 요즘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복사 용지가 필요하다든지, 뭐 멀티탭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이걸 묶어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500원이라는 금액이 비싸 보이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어차피 내가 일부러 걸어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왕복하는 시간 대비해서 4,500원 괜찮은 거 아닐까? 배달요금이 비싸긴 하죠. 그 생각을 해보게 될것 같습니다. 포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야기 드렸던 당근 이해하고 결부시켜서 보게 되면은 퀵커머스라고 하는 것들, 지역 기반으로 하는 것들, 뭔가 우리가 근처에서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것들, 이쪽 경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거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메타버스 스토킹 시 처벌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계속 공청회도 열리고 저도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정식적으로 7월 27일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재밌으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여러분들 의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실 때 의안 번호가 있어요. 이 116686. 이게 이번에 제출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를 누르시면은 의안에 대한 원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자 목록도 나와 있죠. 21대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1이라는 번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제안자 목록을 눌러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하고, 그리고 민영배 무소속 의원님, 그리고 야영장 무소속 의원님, 요두 분까지 갖고 총 11인이 발의를 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거치고 나면은 법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죠. 자, 주요 내용을 보게 된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바타를 상대로 해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 사회적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여기서의 스토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참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뭐 녹화를 뜨지 않는 이상에는 녹화를 떠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성적 수치심을 줬다, 나의 아바타를 상대로 해서, 그게 또 골치 아파지는 게, 이걸 어떻게 기준을 정하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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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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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이게 아바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애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 당연히 안 되지만 아이가 어른을 상대로 또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겠느냐. 수많은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수많은 가설에 대한 것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게 확인이 필요하고. 제가 전체적인 법률안을 읽어보진 않았었지만 법률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타버스를 진행하는 많은 업체들이 할수 있는 자구적인 대책에 대한 것들도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출해라 이런 것도 이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메타를 운영하고 있죠. 메타 호라이즌 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바타끼리 디폴트 값으로다가 서로 아예 만지지도 못하도록 근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결계처럼 치는 것들을 진행하기로 했었죠. 자, 앞으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NFT를 포함해서 사이버 세상에 대한 정의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가 필요해질 때마다 저는 그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고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회적인 공청회라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업체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받아보는 것들 조금 더잘 됐으면 좋겠다. 그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IT에 대한 얘기 세 가지였습니다. 메타버스 스토킹 시 처벌법 발의에 대한 내용, 요기요 문구사무용품 즉시 배달 서비스 이야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8월 이벤트 노르디스크 워터디스크 증정, 이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